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면서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일정 조율에 더 바빠졌습니다. 4단계 격상과 동시에 예정된 접종 일정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먼저 50대 연령층의 사전 예약과 접종 일정에 대한 주요 발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입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 및 접종 일정에 대해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에 사전 예약을 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은 당초 예약을 하신 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은 7월 14일 20시, 오늘 저녁 8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간이 일부 연장돼서 시행되며, 50세에서 54세 연령층의 접종 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도 예약하여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60세에서 74세 고령층 대상자 중에 지난 5월, 6월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을 하셨지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예약의 연기, 변경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도 55세에서 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세에서 54세 연령층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시행하고, 모더나 백신의 도입 일정을 고려해서 접종 시작 시점을 8월 16일로 조정하여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접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은 연령층을 분산하여 53세에서 54세에는 7월 19일 20시부터, 50세에서 52세는 7월 20일 20시부터 시작하고, 7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분산하여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